그래서 제우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여기 다 했죠? 네. 그다음에 자, 요거 할 차례입니다. 됩니까? 자, make 무엇 어떤 하면 무엇을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 어떤이라고 설명할 거고요. A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표현이다. 그럼 예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가운은 cold. 그것은 물을 차갑게 만들어 줍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t자, 우리말 순서하고 영어 순서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재호한테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앞부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누가? 다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해보세요. It makes 그렇지. water cold. It makes 그것이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제 뭐가 나올 차례다. 무엇을 만들어 주는지. Water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old. cold. It makes water cold. 아마 냉장고인가 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so So water is cold. Water is cold. 그래서 물이 차갑다. 그것이 물을 차갑게 만들어 주니까 water is cold.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대요. She makes 누가 다 she가 makes 한다. She makes. me happy. 뭐라고요? She makes me happy. me happy. happy. So so I'm happy. I am happy. 됐습니까? 얘는 무슨 격이라고 배웠어요? me는 주인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소유입니까? 목적어. 목적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I가 오면 안 된다 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갑자기 I로 바뀌었죠. 왜 여기는 갑자기 me가 I로 바뀝니까? 여기 표현이 뭐야? 나는. 그렇죠. 나는이니까. 나는이라는 주격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Okay. Water is cold. I am happy.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너는 그녀를 화나게 만든다.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났다. You makes You makes다 그냥 새로운 거네요. are you bake? You make. She angry. She가 온다. 아, she가 이 자리에 오면 되겠나? 지난 I 시간에 heard. 여기에는 문장의 주인이 올 자리예요? 아니면 그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 올 자리예요? 목적어 올 자리입니까? 주어 올 자리입니까? 아니면 소유를 나타내는 그녀의가 올 자리입니까? 그녀가가 올 자리입니까? 그녀를이 올 자리입니까? 그녀의가 올 자리입니까? 그녀를이 영어 뭔데요? She makes her, angry. you make her angry, Angry. so. So So. she is angry. She is angry. 무슨 격? 무슨 어? 아, 주어예요? 아, 얘가 주어인 줄 알았어. 문장의 주인이, 어? 그녀야, 나야.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메이크를 누가 합니까? 유가 하죠. 어? 여기에 그녀는 메이크의 행동을 하는 거야. 그녀가 메이크 하는 거야. 메이크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격이 와야 된다고요? 목적 격이 목적격. 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왜 갑자기 she로 바뀌었죠? 그녀는
그녀의 화가 났어. 그녀를 화가 났어. 그녀가 화가 났어. 그녀가. 그래서 무슨 격으로 바뀌어야 돼? 주격. 주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 되었고요. 네. 오케이. 지난 시간에 다 끝냈으면 좋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끝냈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죠? 통문장 아니에요? 통문장. 좀 하다 가지? 네. 통문장 좀 하다 가시죠. 네. 수고했습니다.